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하고 이제 개별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가 분량은 많지 않은데, 그 가끔 시험에 이게 나오죠. 예,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요,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 특성이 있고, 거기에 그 지역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이 있죠. 예, 이거하고 뭐를 판단하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인 것처럼 여기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죠. 예. 그러면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죠. 예, 얘가 보편적으로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얘네가 전부 주택으로 쓰고 있더라. 만약에 단독주택이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평가사가 요 지역을 그러면 무슨 지역으로 보냐면 주거지역으로 보죠. 요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주거지역이. 예. 자, 그랬을 때, 얘 말고 주변에 가면은 비슷한 규모의 또 주거지역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A고 여기가 B라고 그랬을 때, B가 주거 환경이 조금 더 좋아요. B가. 그래서 여기 시세가 뭐한 3천에서부터 3천 한 500선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거 환경이 우수한데, 그러면 얘는 시세가 이렇게 형성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작게 2,400에서부터 2,500. 요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예. 가격 수준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요게 구해지면 요이 안에서 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구체화되는 거야.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슨 분석을 해야 되냐면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하고 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개별 부동산의 상태에 따라 얘가 뭐 남향이고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제일 비싸게, 그렇지 않고 동향이고 골목 후미진 곳에 있고 뭐 그늘진 응달인 데 있으면 제일 싸게, 이렇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의의 양가로 입원해 보면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사용을 제약하는 표준적 사용이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주거지역이면 기본적으로 얘는 주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판정하는 게 목적이냐면 가격 수준 있죠. 그리고 이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에 따른 판정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례자료 수집 범위 있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얘가 속해 있는 요 지역이 있죠. 여기서도 사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상가라든가 공장 같으면은 얘가 속해 있는 요 동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뭐 도시 전역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만약에 백화점이나 이런 정도가 되면은 요 도시 안에서는 비교 사례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도 전체. 예,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비교되는 사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지역 분석의 대상을 보게 되면은 인근 지역이 있고요. 유사 지역이 있고 동해수구권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지역이다? 예, 그게 인근 지역이에요. 거기 우리가 굵은 글씨로 해놨죠? 예, 그게 그 용어에 나오는 거죠. 용어에. 그거 아까 그랬었죠. 이게 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인데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계 있죠. 어디까지가 인근 지역이냐. 예, 여부는 실상은 이 경계는 뚜렷하진 않아요. 경계는 누가 정하냐면 평가사가 정해요.
평가자가. 어디까지 인근지역이고 어디까지가 유사지역이고 어디까지가 동일수구권이라는 것 있죠. 그렇게 정하고 그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라고 있어요. 생애주기는 이게 전체 주기를 10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외국 애들 기준이에요. 참고로 외국 애들은 그 주택이나 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수명이 100년, 200년이 간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길어야 3, 4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의 사이클이 우리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여기가 성장기라고 그러고요.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주요 단계예요. 예. 여기까지만 나타나고 그 뒤에 거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뒤에 거 나타나는 게 천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악화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통상 여기 성장기라는 게 10년에서 한 15년 있죠. 뭐 그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교재에는 뭐 15년, 20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20에서 뭐 한 25년. 여기 쇠퇴기가 40에서 한 50년. 이게 그 이후로 나타나는데 통상 여기 쇠퇴기에서 이게 발생할 수 있어요. 재개발이. 그러면 다시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요한 거는 요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성장기는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는. 예. 그리고 이제 성숙기가 되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요때가 되면은 지역 기능이 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성장기 정도에는요. 아직도 뭐 백화점이나 종합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주변 도시로 나가야 돼요. 큰 도시로.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외부로 나갈 이유도 없어요. 가치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될 때가 성숙기예요. 그러다가 한 4, 50년 되면은 이제 원래 신축했던 기능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재개발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대신 유입돼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하향녀가 이런 게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익이 넘어가고 악화기 정도까지 가면은 슬럼 직전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슬럼 단계라는 것은요. 왜 미드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도시가 오래된 도시인데 건물도 낡았고 도로변에 보면은 왜 폐차된 이 차들이 있죠. 예, 바퀴도 없고 뭐 그런 애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악화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그대로 버리지는 않고요. 다시 또 뭐가 도래하긴 해요. 성장기가 도래하는데 그 시기가 꽤 오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 우리나라 보면은 왜 강원도 쪽에 태백이나 정산 쪽에 하면 원래 탄강촌이 있다가 폐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동네 가보게 되면 어떻게 을씨년스럽죠. 빈 집들만 쭉 늘어서 있고 막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땡기는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뭐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이제 그 지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주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곧다 이게 예전에 이 제목도 다 출제한 거예요. 다섯 가지 단. 이게 예전에 2회에서부터 한 10일에 정도까지는 한 6번, 7번 나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이후로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문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이 있죠. 얘는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고요. 지리적으로 인접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동일 수구권 내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이 동일 수구권이 있죠. 이건 동일한 이건 시장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인근 지역하고 뭐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 동일 수구권의 용어 있죠? 예, 얘도 시험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는 예, 그래서 정리는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박스에 용도 지역별 동일 수구권의 범위 있죠? 거기 218 상단에 박스 있잖아요. 예. 거기 하면 주거지는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 있죠. 예, 요거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예를 들면 세종시에 여기에 만약에 이 시청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주거를 만약에 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전이 있죠. 대전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 세종시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천안 있나요? 예, 천안에서도 만약에 출퇴근이 가능하면 여기도 동일 수도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주거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나 여기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동일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아이의 교육 환경을 우선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교육적인 환경이 제일 좋은 데 있죠. 그럼 걔는 그 안에서만 주거를 정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좁아질 수 있다. 주거지에서는 틀리게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통근 가능한 범위하고 일치하는데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업지는 배후지를 기초로 얘기를 해요. 배후지 아시죠? 상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건물에 있는 편의점 있죠. 예, 걔네는 배후지의 범위가 이 동네일 거라고요. 동네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이 도시 전체를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마트가 있으면 얘기는 틀려지죠. 마트의 동일수권의 범위는 훨씬 커지죠. 그러면 그 상권의 범위가 크면은 전국을 동일수권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이 있죠.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다 가니까 그렇게 넓게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정도면 이 도시 안에서 충분히 사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백화점 정도 되면은 사례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 전체로 확대하든가 아니면 다른 도하고 있는 개하고도 비교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있죠.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또는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어요. 그럼 일단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농지인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택지면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니까는 그러니까 동일수권의 범위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데 뭐가 낮으면 예, 이게 낮으면은 성수도가 낮으면은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몇 개지를 택지 후보지로 지정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경제적인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건설을 하거나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개하기가 기약이 없으면 예, 그러면 그냥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표준지역 이용이 있죠. 저게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다 주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은 부동산마다 틀려요. 주거지역 안에 가게 되면요.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헤어샵도 있을 수 있고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표준적 이용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그거 있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 있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선행 분석 있죠. 그게 지역 분석이고요. 예, 요게 거시적인, 전체적인 분석이고,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지역의 무슨 이용? 예,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행 분석이 있죠. 요게 개별 분석이고요. 얘가 부분적인 분석이고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이거 바꿔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주는 거죠. 어렵지 않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선행, 요 후행 있죠? 예, 이것만 한 네 번인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답으로도 냈어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틀리겠죠? 예, 그 다음에 선행이 지역 분석인데 표준적인 이용과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 틀리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를 틀리는 것도 참 이상해요. 이게 어렵지 않게 주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219쪽에 가면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있죠. 예, 거기 그 6번 지문을 보시면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얘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7번에 가면은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개별 분석이 선행이 된다면 틀리겠죠. 그렇게도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8번에 보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걔는 맞는 편이죠. 그렇게 해서 또 답으로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감정평가 방식이 있는데요. 걔도 일단은 뭐 별표는 해야 돼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근래 감정평가 방식에서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어를 기준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고, 계산 문제가. 근데 기초적인 개념도 내요. 거기 보시면 박스로 정리해놨죠. 묶어둔 거. 그게 이제 원가 방식이 있고요.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잖아요. 비교 방식은 우리가, 원가 방식은 비용성. 얘는 시장성. 그 다음에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시험에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링크 이름 돼가지고 이 얘를 구입할 때 이 카드로 샀고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준 거죠. 가로놓기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도 내주냐면 원가 방식에 보면 일본의 원가법이랑 이렇게 해놨죠.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라고 해놨죠. 가로치고 그게 뭐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출제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적산법이라고 있죠. 그 밑에는 기초가의 곱하기 기대율이죠. 거기다 가로치고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계산은 일단은 뭐 둘째 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에서요. 가액을 구하는 것 있죠. 걔가 원가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게 예, 적산법. 여기에서 구한 게 적산가액. 이게 적산임료가 되고요. 여기서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것 있죠. 예, 그게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서 구하는 게 이제 비준가액.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비교 방식에서는요. 이게 공시가 기준법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이제 토지가치 구할 때 쓰는 거고요. 수익 방식에서는 가액을 구할 때 수익환원법. 그리고 이제 임대료 구하는 거를 수익분석법.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거를 수익가액, 수익임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물어봐요. 이거는 계산 문제보다는 낫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기서 구한 얘네들이 있죠. 예, 얘네들이 다 시산가액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경제 원리에 하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가액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지 못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게 시산가액에서 얘를 조정해야 돼요. 근데 요 조정할 때 산술 평균하면 안 돼요. 예. 각각의 방식에 가중치를 넣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상가액의 조정은 산술 평균하는 것만 예,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작년에 간평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간평 문제가. 그래서 산술 평균하지 않고 가중 평균에서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가중치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221페이지 하단에 가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게 1억 2천이죠. 예. 그리고 조성비용을 통해서 구한 게 1억 1천. 임대료 통해서 구한 게 1억 원. 근데 시산가액 조정 방법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라 해놨죠. 근데 원가 방식이 20%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기 비용이 있죠. 조성비용. 예, 거기에다가 1억 1000에다가 1.1을, 아, 0.1을 곱하는 거죠. 20%니까. 그러면 얘가 2200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비교 방식에 50% 줬죠.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 가액이 1억 2000이잖아요. 여기 50%. 그러면 6000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수익 방식에 30% 쓰라고 해놨죠. 임대료 통해서 구한 게 1억이죠. 여기 30% 적용하면 3,000 나오죠. 그럼 세 개를 다 더하면 1억 1,200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로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평균하면 안 된다고. 예, 산술 평균하면 안 돼. 그 정도. 그리고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 3방식을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계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예. 그럼 계산은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산은 집착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론에 대한 정도만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은. 예. 그리고 이제 이론을 요즘 또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론이 내면 그 판단 진위를 판단할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난이도 조정도 편하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요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 3방식은 계산 문제로 두 개 나온 거예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가 방식 있죠. 예, 원가 방식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인 것처럼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 합으로 돼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 있는 원가 방식에서 구하는 원가법은 무슨 가치 구할 때 쓰냐면 이건 건물 가치 구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의의를 보게 되면 무슨 가액을 구할 때요. 적산 가액을 구할 때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적산 가액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여기 1에서 뭐를 빼면 2를 빼면 3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원가법이라는 거는 어디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그랬냐면 신축 건물이 있죠. 그리고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교회나 절 같은 특수목적 부동산 평가에 얘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재조달 원가. 그러면 재조달 원가라는 건요. 무슨 시점에서? 요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평가로 들어오면 시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시점? 예, 기준점. 그래서 기준시점 현재 대상 건물에 신축 원가 있죠. 그걸 우리가 재조달 원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조달 원가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 재생산 비용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있죠. 예, 그걸 복제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치 원가 또는 대체 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제라는 거는 주로 이 신축 건물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치 원가는 오래된 건물에. 예전에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 외에는 뭐 등장한 적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신축에 적합하냐면 이게 신축 원가잖아요. 재조달 원가가. 얘가 만약에 신축이면 감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얘가 되니까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조달 원가의 구성이 있죠. 예, 구성은 얘가 표준적인 건설비에다가 통상의 부대비용을 합쳐서 구해주는데, 요때 이 제조달 원가의 구성은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을 줬던 항상 뭐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예, 도급 기준. 그러니까 도급을 기준한다는 얘기는 제조달 원가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죠. 예, 그걸 반영해 준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도급을 준다는 것은 개발업자의 뭐가? 예, 이윤을 반영해 준다는 거. 그리고 얘네 구하는 방법이 있죠. 예,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따면. 그래서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단위비교법, 비용지수법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요 중에는 여러분 시험에 물어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시점 수화하는 개념인데 간평사 시험도 이거밖에 안 나요. 여기 있는 총량조사법 있죠. 이거는 건물 건축할 때 들어가는 모든 항목 있죠. 예, 이거를 수량 곱하기 단가를 적용해서 일일이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썼으면 시멘트 몇 푸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푸대당 단가가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들어간 비용, 모래 썼으면 모래 들어간 비용, 철근 썼으면 철근 들어간 비용, 유리 썼으면 유리 또 비용, 이걸 일일이 다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평가사는 이걸 안 쓰죠. 이거는 건설사에서 견적서 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간편한 방법을 주로 써요. 비용지수법. 그러면 비용지수법은 어떻게 해서 구해주냐면 거기 예제 있죠. 다음 이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조도 원가 물어봤죠. 거기 보면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이 있죠. 대지면적이 500, 연면적이 1450이잖아요. 여기서는 1450만 기억하면 돼요. 건물에 대한 걸 구하는 거니까. 공사비 내역이 나오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가 3억 3천에다가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죠. 걔도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공사비가 4억이에요. 4억인데 20년 전에 건축 지수가 100인데 기점의 건축비 지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물가가 45%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억 곱하기 얼마? 1.45 하면 되죠. 그러면 5억 8,600인가 떨어져요. 이거를 연면적인 얼마? 예, 145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오는 금액이 얼마? 예, 40만 원 나오죠. 이게 5억 8천이겠죠. 5억 8천 정도. 이렇게. 기출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형식으로 두 번 냈어요. 두 번.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제주도 원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개념이고요. 이게 계산 문제도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겠으나 간단하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다 버리는 것보다는 해보면 처음에는 좋긴 좋은데 계산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요. 타이트. 우리가 왜 투자론에 갔을 때 작년에 나왔던 비율 분석법에 의해서 뭐 부채 감당률, 총부채 상황 이런 거 구하는 거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거 다섯 개 다 구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게. 그런데 휘말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답을 구해도 그거 다 풀 때 풀려고 한 5분 걸릴 텐데 5분이면 어마어마한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간단하게 이론을 푸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정도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인강으로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계산에 대한 것은요. 저하고 풀 때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입하는 방법을 하니까 이렇게 툭툭툭툭 해서 하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또 따로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서 풀어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계산에 대해서. 예.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80문제 있죠. 80문제를 100분에 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킹하는 시간 10분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몇 분이냐면 90분이에요.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9개 나오는 걸 빼버리면은 71문제예요. 71문제를 90분에 푸는 거는 시간적인 부담이 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괜히 또 집착하셔가지고 그래도
시험장 들어가면 자기 고집대로 다 해요. 선생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휘말릴 수 있으니까 좀 안 하시고 이론을 먼저 푸시는 게 좋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1차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1차에서 성적순으로 자르는 게 아닌 거예요. 6점만 넘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따내면 되는 거지 굳이 100점에 도전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100점은 양보했고 전국 수석도 양보했고 뭐 양보한 거 많이 양보했잖아요. 그죠? 그냥 필요한 점수만 따게 해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크게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감가수용이 있죠. 예, 감가수용은 뭐 하는 거냐면 감가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이 감가수용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 있죠.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서 공제하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이거잖아요. 적산가액이 있고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우리가 공제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표현이 뭐냐면 재조달 원가에다 감가 수정을 가해서 이 가액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가 수정이라는 게 이거 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신축이잖아요. 이게 중고라고요. 그러면 신축과 중고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그럼 감가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구하는 게 감가 수정이죠. 그러면 이제 감가 수정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감가 요인을 감안해야겠죠. 감가 요인이라는 게 물리적 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요. 대부분 이 시간의 경과 등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의 상태 있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이거 보면 판단이 되죠. 그러면 얘도 유추가 돼요. 그럼 안에 있는 이 설비라든가 설비 등의 왜 구식화 있죠.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거고. 야, 지은 지 한 30년 됐어. 야, 왜 낡았겠네. 안에 있는 것도 뭐 화장실도 요즘 그런 게 아니겠네. 옛날식이겠네. 뭐 이런 게 유추가 되죠. 네. 그리고 얘는 인근적의 쇠퇴 등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게 변동의 원칙.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의 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얘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원가법을 적용할 때 균형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죠. 과잉 부분은 이걸 기능적 감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경제적 감가 적용했는데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를 이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가 수정 방법이 있죠. 방법을 보게 되면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분해법. 얘를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를 직접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고 있어요. 얘를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예.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감가액을 구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예, 원래는 있었어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방법이 있죠. 예, 이 중에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해놨다. 그게 삭제됐어요. 예, 그래서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가게 되면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방법 중에서 정액법은 건물 등과 같은 삼각자산의 감가에 구하고요. 얘는 기계류.
그 다음에 얘는 광산 등에 쓰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감가액을 구할 때 얘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해법으로 구하는 게. 왜냐하면 원가법이 건물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한 7번 나왔다 그러면 6번이 정해법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정해법으로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계산이 간편해요. 그러니까 얘로 구하는 거예요. 얘로. 그러니까 제목이 정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어때요? 예, 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문제가 건물의 가치라는 거는 매년 일정액만큼 감가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축 당시에는 감가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의 정도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정확한 감가가 반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가치를, 감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얘를 병용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관찰하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죠. 왜 이번에 왜 뭐 신축 아파트인가 왜 위에 그 배수관 있죠? 배가 터져가지고 왜 물 날리다 갖고 왜 밑에 층까지도 잠기는 그런 사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자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사들이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외관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노하우가 좀 있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뭐 실무 경력이 한 3, 4년 이상 돼야 가가지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예. 솔직히 우리가 자격증을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땄잖아요. 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험 점수로만 합격을 했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 실무 연수 있죠. 예, 최소 못해도 3개월 이상은 시켜줘야 돼요. 3개월 이상을. 아니 근데 그걸 3개월 이상 시켜주면서 거기에 따른 왜 연수에 따라서 오는데 수당이나 뭐 이런 것도 주고 그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이제 듣고 왜냐면은 나중에 개업하기 전에 한 뭐 4박 5일 정도 해가지고 그 연수 있잖아요. 사전교육 이거 받아봐야 그게 제한적이라고요. 그 뭘 얼마나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라든가 아니면 윤리의식 있죠. 예, 이런 걸 고치시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기간을 잡아가지고 그 연수를 끝내야만 된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소공으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도 한 6개월 정도 예비적인 거를 거쳐야 그래서 토탈 교육기간이 한 1년 정도는 지속이 돼야 뭐 개업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대신에 이제 신분보장은 좀 해줘야죠.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이 거래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유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직거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중개사를 배제한다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본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은 되죠. 간평사들은 기본적인 수수료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표준지 공시가 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수료는 받는다고요. 그런데 중개사는 그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존재하죠. 신분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커요. 그게. 사무실 열어가지고 경기 안 좋고 그러면 경험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예 그냥 기본적인 비용만 날리고 문 닫는 사람들도 속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도 내려고 그러면 입지 여건 다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개사가 많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중개사가 많다는 얘기는 먹을 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들어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게 되면 1층에 중개사가 뭐 3개, 4개씩 확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친목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거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기존 이 사무소를 인수하고 들어오는 뭐 이런 옵션 같은 게 걸려있고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동중개를 꼭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방법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예로 구한 애들이 적절치 않으면은 무슨 방법을, 예, 관찰 감가법을, 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해도 종류만 물어볼 때. 근데 이 틀에서 물어보게 되면 얘들까지도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거 관계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 만약에 혹시 나오게 되면 그냥 제목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중에서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예전에 얘가 답으로 나왔던 적도 있어요. 수익 방식이 하면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시조 12라고 해줬는데 그때 얘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게 뭐 이제 얘가 답이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해법 있죠. 예. 정해법으로 우리가 감가에 구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정해법 나와 있죠. 박스에. 그 보면 매년 감가에 구하는 것 있죠. 예. 그 매년 감가에 구하는 게 얘는 이것만 구하면 돼요. 왜 이것만 구하면 되냐면 이 감가 누계액 있죠. 이게 매년의 감가액 있죠. 여기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하면 돼요. 근데 정해법이나 정률법이나 이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과년수를. 거기 밑에 가면은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 물어봤죠. 거기 보면 준공시점이 2009년이고요. 기준점이 2014년이죠. 그러니까 지은 지 5년 경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돼요. 매년의 감가액만. 그러면 얘는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고요. 제조달 원가 있죠. 제조달 원가에다가 이게 1 마이너스 잔가율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박스에 있는 것처럼 잔존 가격 있죠. 이거 빼도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그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율이 몇 프로래요? 10%. 근데 거기 보면 제조달 원가 줬죠. 예. 얼마 줬냐면은 2억 줬어요. 그럼 여기 보면 얘가 2억이잖아요. 근데 잔가율을 10% 줬죠. 그럼 1에서 0.1 빼면은 0.9 나오잖아요. 그럼 2억에 대한 90%니까 1억 8천 나오겠죠. 예, 1억 8천을 경제적 내용수가 50이죠. 예, 1억 8천을 50으로 나누면 360만 원 나와요. 그러면 360 곱하기 5 하면은 1800 나온다고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꼭 이렇게 안 하고요. 예, 거기 보면 잔가율 10% 줬잖아요. 2억에 10%면 2천이잖아요. 그럼 2억에서 2천 빼면 1억 8천 나오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한 액을 우리가 감가액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힘들어 하시는 게 계산도 해야 되고 저기 용어를 다 숙지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저기는 이 정해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에서 복리에 의한 이자를 유발하는 건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도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 관찰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네. 이게 당연히 시험에 한번 나왔죠. 객관적이라고.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죠. 이게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는 문제풀이 할 때 예, 거기 딱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쭉 또 풀이해 드릴 테니까 이론에서 보는 거 하고요. 문제상에서 만나는 거하고는 또 조금 틀려요. 예, 거기서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 감정 그 226페이지에 감정평가 목적의 감가수정과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있죠. 예전에 이론으로 낼 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도 나온 적도 있어요. 예, 지금은 뭐 나온 지 꽤 오래된 것이 되는데 그게 이 감가수정하고요. 감가상각의 비교 있죠. 일단은 감가수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있을 때 얘는 이거 기준으로 한다는 거. 무슨 원가? 예. 그래서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시장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 있죠. 얘는 취득원가 있죠. 취득원가에서 감가를 공제해서 얘는 장부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360만 원이면 건물이 매년 360만 원만큼 감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예, 그렇게 공제하는 거는 기업 회계상에서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현실적인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일정할 수가 없다고요. 관리 상태에 따라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인정해줘요. 뭐를? 관찰 감가를. 그래서 적정한 현실적인 감가를 산정하는데
얘는 장부상의 가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물어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적산법이라고 나와 있죠.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적산법에서는 기초가액이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고, 예, 기대일을 곱하고, 그 다음에 필요재경비 있죠. 필요재경비를 가산한다는 거. 그래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적산임료를. 자, 여기 기초가액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자본의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이 있을 때 이거 전체를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지어서 통으로 임대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 이 층만 분양받아서 여기만 임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자본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 5층짜리 지어가지고 4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마지막 층은 자기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내가 임대 사업하기에서 투자한 때 들어간 비용, 그쵸?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1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른 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이율이 10%예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10%는 얼마겠어요? 1억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경비 있죠? 예,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경비가 한 5천 들어간대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빼주면 안 되죠. 빼주면은 5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10억 대비 5천 해봐야 5%밖에 안 되죠. 그러면 투자자가 기대하는 이율이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문으로 주더라도 이게 가산하라는 얘기지 빼란 얘기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출제를 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가 수정했었죠. 제조다 원가에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율을 감안해서 공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산하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 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해보시죠.